안녕하세요. 안녕. 반가워. 안녕하세요. 아. 네, 네. 와, 마음에 드는데? 아, 감사합니다. 아, 되게 잘 나온 것 같아. 이거 마지막 월말 평가인데. 아, 네. 이거랑 이제 데뷔 사이에 그런 차이를 한번 느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아, 네. 얼마나 배운 거지? 드럼 스틱 잡고 치기 시작한 거는 15살 때부터 네, 그때 처음으로 드럼을 시작했고요. 레슨을 받기 시작한 건 18살 때부터였습니다. 우선 건일이랑 제일 처음에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 오늘 좀 깊은 얘기도 나눠보고 싶어서 네. 이런 자리를 마련했는데 만나서 반갑고 사실 나도 나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아마 궁금할 거야. 이제 팬분들도 있겠고 아직 팬은 아니시지만 이제 호기심에 한번 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네. 우선 자기소개를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안녕하세요. 엑스티너리 히어로즈의 드럼 그리고 리더를 맡고 있는 건이엘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떻게 성장했어? 건이엘이란 사람은 이제 성장기가 어땠어? 어디서 태어났어? 저는 출생은 이제 서울 삼성의료원에서 네, 태어났고, 근데 이제 고향은 이제 경기도 용인 마북동에서 쭉 자랐습니다. 네. 뭐 분위기는 어땠어? 사실 너무 감사하게 큰 문제 없이 화목한 가정에서 잘 자랐었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15살 때 나 드럼 쳐볼래라고 생각하게 된 계기는? 제가 이제 다니던 교회에 그 드럼 치는 형이 있었는데 너무 막 멋있어 보여가지고 그 형한테 드럼 배우게 되고 그때부터 이제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냥 쭉 치게 됐었던 것 같아요. 교회가 계기가 됐구나. 네네. 그럼 부모님은 15살 때 취미로 할 때 또 16살 때 나 이거 직업을 할래 라고 결정했을 때 언제나 서포트 해주시는 거였어? 아니면 드럼은 아닌 것 같다, 뭐. 그 당시에 이제 조그만 아파트에 살았었는데, 조그만 아파트에서는 이제 드럼을 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드럼 연주할 수 있도록. 이사를 갔어? 네, 조금 더 이제 드럼을 지하실이 있는 조그만 집으로 이제 이사를 해가지고. 네, 그렇게 많은 서포트를 해주셨어요. 그럼 이제 데뷔를 앞두게 됐는데, 데뷔가 확정됐을 때 기분은 어땠어? 멤버들하고 같이 이제 데뷔가 확정됐다 그랬을 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지금 PD님 만나가지고 이렇게 대화 나누고 있는 이 순간 전까지 뮤직비디오 촬영장에서든 아니면 그 데뷔가 결정난 그 순간에도 실감이 안 났어요. 그렇구나. 근데 말하다 보니까 뭔가 그 0K 느낌이 나지?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죠? 영현이랑 자꾸 뭐 살짝 오버랩이 돼. 뭔가 사실, 네. 외모만 비슷한 게 아니라 웃을 때 이 입모양, 입꼬리가 네. 신기하다. 신기한 게 제 영어 이름도 K예요, 사실. 진짜? 네. 군대 이번에 가가지고 가기 네. 전에 이제 둘이 만나서 밥 먹었는데 지금 그거랑 막 오버랩이 돼. 무슨 얘기하고 있었지? 원래 어떤 음악을 좋아해? 저는 이 질문이 진짜 많이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종류와 많은 장르의 그런 음악들을 다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근데 제 인생 밴드를 꼽자면 저는 뮤즈를 꼽을 수 있거든요. 영국이네. 네.
나도 콘서트에 네. 갔었어. 아 정말요? 저도 이번에 보스턴에 있을 때 갔었는데 진짜 너무 좋았었거든요. 네. 내가 제일 좋아하는 남자 가수 다섯 명 꼽으라 그러면 그 중에 한 명이 드러머야. 필 콜린스야. 아. 누군지 알아? 저는 사실 처음 들어봐요. 어떻게 세대 차이야? 네. 제네시스라는 그룹의 드러머였어. 아, 내 원래 리드 보컬이 아니었어. 아, 네. 솔로로 해서 세계 최고의 가수가 됐어. 아. 빌보드 1위 곡이 막 손가락으로 막 다 꼽기 힘들 정도에. 네. 굉장히 섬세하게 부르고 음악에 대한 감이 너무 좋아. 그래서 아까 네가 이제 월말평가, 마지막 월말평가 때 노래한 걸 보면 네. 필 콜린스 목소리를 좀 잘 들어봤으면 좋겠어. 아, 네. 딱 한 가지만 말해주자면 노래할 때 목소리보다 지금 말할 때 목소리가 더 풍성해. 아, 진짜요? 이게 더 저음이 많고 노래할 네. 때가 저음이 더 없어. 결론은 힘을 줘서 그래. 네. Finding you I won't be the day that I came across you Cause when you're with me I wanna hold you so much As long as love has a breath And I think that I'm fine 드럼은 정말 소질이 있어. 그래서 내가 볼 때 여기서 노래도 드럼도 이 목과 어깨에 있는데 힘을 빼는 게 킬 것 같아. 그러면 네가 말하는 퍼포먼스도 좋아져. 네. 굳어있는 상태에서 좋은 퍼포먼스가 나오기가 어렵잖아. 그쵸. 확 좋아진 것 같아. 맞습니다. 이것만큼 꼭 기억할게. 네. 꿈? 목표? 네. 뭐 긴 목표에도 좋고 뭐 일단 앞에 있는 당장 제일 네. 노력하고 싶은 거에 대한 얘기여도 좋고 사실 이제 회사 들어오기 전에 막 좀 되게 정말로 내가 음악이라는 걸 떠나가지고 인생에서 제가 뭘 하고 싶은지에 대해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한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때 나온 답이 아, 제 꿈은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다였거든요. 그냥 일단 좀 막연한 그런 큰 틀은 네 아직도 그게 유효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저는 큰 꿈은 그렇지만 이제 또 그거를 가까운 데서는 그냥 주변 사람들한테 좋은 영향을 끼치고 그냥 제 인간관계들, 저의 소중한 관계들을 정말 다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뭔가 배려하고 뭔가 좋은 영향을 주는 그냥 그렇게 일어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맨날 아 갑자기 급발진해서 미안한데 맨날 어? 사실 데이식스 친구들이 정말 잘해줬잖아. 네. 정말 굉장히 고맙고 자랑스러웠는데 잭스틴이 네리 히로스가 이걸 또 이어받아서 정말 우리 JYP를 좀 풍성한 회사로 만들었으면 좋겠고. 네. 자 이제 시작이니까 힘내 화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가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앉아. 네. 티저 봤어? 네, 티저 봤습니다. 반응들 좀 읽어봤어? 사실 좀 겁이 나서 이렇게 제가 직접 이렇게 처음에 보진 못했고 주변 막 멤버들한테 약간 나 어때 나 어때 약간 이런 식으로도 물어보다가 이제 한 하루 전날 좀 용기를 내서 좀 봤는데 굉장히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가온에 대해서 알고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아직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네. 소개를 좀 부탁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엑스티너리 히어로즈에서 기타를 맡고 있는 가온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원래
악기를 하면서 꿈은 가수가 아니었어? 꿈은 네, 원래 있었어? 혹시 다른? 네, 저는 IoT 개발자라 해서 사물 인터넷 IT 쪽 그렇게 해서 그냥 사는 게 꿈이었는데 사실 근데 전 밴드 제가 너무 좋아해서 밴드 활동 막 직장인 밴드를 하더라도 쭉 밴드 활동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IoT야 미래인데 그치? 그럼 그런 것들에 대한 준비도 하면서 살고 있었던 거야? 네, 항상 이제 막 그래서 학교 내 막 과학 대회에서 막 상도 따보고 막 학교 프로젝트도 막 이렇게 친구들끼리 모여서 막 과학 프로젝트도 같이 열고 막 그렇게 하면서 준비를 했었었는데 네. 그런 것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뭐가 있어? 이제 스마트팜이라 해서 이제 자동화된 그런 이제 농작물을 키우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이제 막 아두이노라고 프로그래밍 그런 프로그램을 하는 걸로 막 언제 어떻게 물을 주고 어떤 온도가 됐을 때는 막 어떻게 바람을 쐬주고 이런 걸 다 프로그래밍해서 이제 건강하게 배추를 키운 사례가. 그러면 음악을 하면서도 시퀀서 또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서 음악하는 것들도 비슷한 흥미를 느끼나? 그래서 작곡 사실 처음 시작했을 때 제가 이제 큐베이스라는 걸 쓰고 있는데 굉장히 이게 좀 저랑 잘 맞는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재밌다. 그러면 일단 태어나긴 어디서? 몇 년도에? 저 출생은 이제 2002년 올림픽 시즌에 구리라는 데서 태어났어요. 월드컵. 월드컵. 월드컵 시즌 구리에서 태어났고 사실 이제 고향은 의정부 경기도 의정부. 반대로 나한테 혹시 뭐 궁금한 거 있어? 혹시 좀 개인적인 질문 뭐든지 혹시 슬럼프나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어떻게 극복하시는지 좀. 뭐 어떻게 수많은 일들을 겪어서 데뷔를 했는데 1년 가까이 라디오 방송 뭐 TV를 거의 한 번도 출연을 못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제 너 같은 상황에서 곡이 나왔어. 그 막 동네 방네 다 얘기해서 친구들이랑 가족들 뭐 사돈의 팔촌까지 막 부모님은 자랑 다 하고 근데 TV고 라디오고 뭐 어디도 안 보이는 거지. 그리고 이제 슬슬 위로의 말들 뭐 그래 뭐 다 그게 맘대로 되냐 또 뭐 열심히 하면 되지. 근데 다른 내 대학 친구들은 다 열심히 취직 준비해서 이제 좋은 회사에 다 취직했는데 나는 내 인생이 어떻게 된 거지? 딱 그때가 가장 심각한 슬럼프였는데 문제는 해결 방법을 모르겠더라고. 해결 방법을. 아, 잠시 마음을 추스리고 오겠습니다. 아, 네. 어느 정도 실력인지가 딱 체감이 되더라고요. 진짜 지금 솔직히 말해서 이대로 나가면은 부끄럽겠다. 부끄러운 수준이 아니라 이거는 좀 어떻게 보면 제 팀한테 피해를 줄 수 있겠다. 결론은 그냥 버텼네. 버텼네. 생각해 보니. 알겠습니다. 빛나는 스타가 될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뭐야? 아 제가. 사실 저도 아직 제대로 찾지를 못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항상 이렇게 주변 친구들이나 이렇게 아니면 다른 분들이 보시기에 그래도 끼가 좀 있는 것 같다. 네가 막 이렇게 막 보여주는 것도 많고 되게 막 항상 저는 약간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항상 부족한 것 같거든요. 항상 약간 좀 뭘 하든지 간에 항상 걱정이 좀 많고 이제 막 준비도 막 많이 하면서 이러면 어떡하지? 이러면 어떡하지? 막 이러는 타입이어서 아직 저도 저의 빛나는 점이 뭔지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되게 수많은 가수들을 제작을 해봤잖아. 너처럼 차분하게 논리정연하게 말하는 아이? 그것도 지금 나랑 이렇게 개인적으로 처음 얘기해보는 건데 너무 말을 잘해. 강훈아. 감사합니다. 엑스트리네리 히로우즈의 팬과의 소통 또 언론과의 소통에 갑자기 내가 마음이 너무 편해졌어. 이게 말 왜 이렇게 잘하지? 근데 그게 말 기술로 잘하는 느낌이 아니야. 어떻게 이렇게 솔직하게 차분하게?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그러면서도 논리정연하게 말을 잘하지? 굉장히 특별한데? 감사합니다. 너무 영광입니다. 우리 데뷔를 앞두고 네. 마지막 월말 평가를 한번 같이 볼까? 사실 이 순간만은 되게 피하고 싶었는데 네. 2년 동안 선생님이 같은 분이셨어? 아, 네, 같은 분으로 연습생 때까지 있었고 본부로 넘어오게 되면서 이렇게 됐습니다. 발성이 거의 완벽하게 잡혀 있어서 너무 잘 배웠다. 감사합니다. 원래 그러면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떤 가수들 영향을 좀 받았어? 또 제가 굉장히 또 좋아하는 밴드 중에 한 밴드가 그린데이라는 밴드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제 그분들 음악을 들으면서 아 이게 락이구나 이게 기타로 할 수 있는 음악이구나 이러면서 그린데이 같은 이제 펑크 락 밴드한테 좀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기타 치면서 노래 부르는 사람 중에 내가 제일 누굴 제일 좋아하느냐? 난 프린스야. 우리 프린스 방이라고 7층에 있는데 네. 프린스 기타 치면서 노래하는 거 본 적 있어? 찾아보긴 했는데 기억나는 건 지금 너랑 가장 반대인 사람이야. 막 기타를 치면서 자기 주체를 못해. 이걸 기타로 표현하는데 부족해. 막 미칠라고 답답해서. 그런 사람들 거 영상을 좀 보고 조금 더 조심할 필요 없는 최소한 노래하고 춤출 때 덜 조심하고 조금 더 가훈이 스스로에게 맘대로 해봐 괜찮아 너를 믿고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으니까 사람이 혼자면 좀 위축되는데 옆에 일단 다섯 명의 소중한 멤버들이 있고 또 나나 회사도 정말 너희한테 거는 기대가 크거든. 좀 더 물론 무대에 서면서 조금씩 더 그게 살아나겠지만 좀 자신을 좀 풀어주고 좀 미치게 놔둬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